요즘 그 생각이 듭니다. 이게 끝나긴 할까?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계속해서 쓰고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한 2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또 토트넘 선수들이 집단으로 코로나에 걸렸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뭐 아직 뭐 공식적으로 발표 나온 건 없고 예. 일단 엘러스티오 골드가 기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처음에 좀 그래요. 토트넘이 사실 지금 코로나 이슈가 있었던 게 처음이 아니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즌 초에 선수 두 명 양성 반응 나왔었는데 이 두 번 후속 검사 진행해서 이제 음성으로 다시 바뀌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검사 결과가 좀 잘못됐었던 네,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뭐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때 이 두 명 중에 하나가 뭐 손흥민 선수 맞아요, 맞아요. 뭐 예.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더욱더 우리가 좀 걱정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일단은 앨러스 디오골드가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뭐 이게 확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구단 측에서 공식 발표 난 것도 없고 네네네. 그리고 뭐 프리미어리그 사무국 측에서 이걸 가지고 뭐 지금 토트넘 측에 뭐가 발생을 해가지고 뭐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기사 토대로만 네.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지에서 좀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만 좀 간략하게 한번 짚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거 자료를 찾다 보니까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서 매 라운드마다 맞아요. 선수뿐만 아니라 스텝까지 해가지고 전수 검사를 한 3천 명 정도로 전수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차별로 그 인원을 계속 공지를 합니다. 맞아요. 뭐 이게 이렇게 됐고 뭐 몇 명 양성이고 몇 명 음성이고 뭐 이런 거를 공지를 계속 하기 때문에 이 검사 결과 그 공지되는 결과도 우리가 조금 기다려 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딱 나오는 게 아니고 3천 명 정도를 전수 검사했는데 몇 명이 양성이다. 네. 근데 지금까지는 양성자가 매 라운드마다 한 자릿수 정도로 네. 그러니까 많이 나오고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예. 일단은 토트넘은 유로파 컨퍼런스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앞두고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콘테 감독의 계획은 이번 주 팀 내 발생한 코로나 사태 때문에 혼란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러스 디오골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단 토트넘 팀 내에서 양성 확진자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선수뿐만 아니라 코칭 스태프도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고 이번 주 열릴 경기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양성 반응을 보인 이 선수들 그리고 뭐 스태프들은 화요일에 그러니까 화요일이면 이제 오늘이죠. 네. 네. 이제 뭐 지금 시간이 영국은 새벽이기 때문에 아마 날이 밝으면 검사가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네. 화요일에 추가적인 PCR 테스트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토트넘의 시즌 초 그 두 명의 선수가 뭐 양성 반응을 보였다가 그렇죠. 음성으로 바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연기된 적은 있다. 하지만 유로파 컨퍼런스의 경우 이야기가 다르다. 유에파 규정에 따르면 A명단에 등록된 선수 그러니까 그 이제 컨퍼런스 참가하는 그 명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A명단에 등록된 선수가 13명 이하이거나 골키퍼가 없는 경우에는 경기가 치러지지 못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면 토트넘은 아마 목요일 밤 이전에 해당 자리를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양성 판정 난 선수가 빠지더라도 그 자리를 대체 자원으로 메울 수 있는 가능성은 좀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경기가 갑자기 뭐 몰수패 흔히 말하는 그런 것들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쵸? 예, 네. 어떻게든 명단을 채울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단 예. 채우고 나면 어쨌든 경기 자체는 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토트넘이 이제 상황이 지금 좋지 않아요. 예. 예, 컨퍼런스에서 자칫 잘못하면 지금 탈락 위기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되는데 경우의 수가 지금 현재 2위긴 한데 네, 막 유리한 건 아니에요. 엄청 낙관적으로 볼 수는 예,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엘러스티오 골드 말고 이제 우리가 흔히 ITK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구단 내부에 뭐 소스가 있거나 그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언론은 아니에요. 언론은 아니고 그냥 뭐 약간 관계자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공식적인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ITK 쪽에서는 파악한 바에 의하면 6명의 선수가 코로나 확진에 걸렸고 또 2명의 코치가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트넘 팀 내라는 뜻이죠, 지금. 그렇죠. 토트넘 팀 내. 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000명 넘게 전수 조사를 하고 심지어 이제 잉글랜드는 축구장 보면 이제 마스크 벗고 축구를 보시잖아요. 네네. 유독 토트넘에 이번에 좀 많은 선수들이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떻게 되는지는 확실하게 우리가 좀 지켜보고 그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일단 상황을 좀 봐야겠고 예. 지금 당장 내일 모레거든요. 그러게요. 컨퍼런스가. 예. 그래서 이제 일정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한국 시간으로 다 말씀을 드릴게요. 10일 금요일 5시입니다. 스타드렌과 유로파 컨퍼런스 경기가 지금 토트넘에 예정이 돼 있는데 이제 6차전. 이 경기가 제일 중요하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에 해당 선수들이 빠졌을 때 과연 토트넘이 지금 이 험난한 경우의 수를 따지는 이 조별리그 상황에서 과연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느냐 이걸 제일 먼저 걱정을 해야 되고 승리도 승리인데 다득점도 어느 정도 해놔야 맞아요. 돼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브라이튼과의 경기가 12일 일요일 오후 11시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심지어 네. 이건 원정이에요.
브라이튼 원정. 그리고 브라이튼의 올 시즌 좀 퍼포먼스를 생각해봤을 때 뭐 시즌 초 극강을 달리던 것과는 약간 거리가 지금 있긴 합니다만 네. 어찌됐건 브라이튼 원정 되게 까다로운 그렇죠. 예,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 펼쳐지는 컨퍼런스 리그 그리고 리그 경기, 리그 경기는 원정이니까 이게 둘 다 상대팀이 스타드랭과 브라이튼이긴 하지만 토트넘이 생각했을 때는 쉽게 승점 3점을 가져오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더군다나 주전 선수들이 만약에 빠진다고 네. 가정을 했을 때는 험난하죠. 안 빠져도 제가 볼 때는 빡셉니다. 안 빠져도 네. 뭐 무승부가 나왔을 때 무승부의 가능성까지 뭐 그리고 패배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경기에서 주전 선수들이 빠진 채로 스타드랜 상대하고 물론 스타드랜은 홈경기지만 스타드랜 상대하고 브라이튼 원정 떠나고 이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정이고 그러게요. 지금 박싱데이까지 이렇게 쭉 봤을 때 토트넘이 강팀과의 경기가 계속 있어요. 일단은 예. 17일 금요일 4시 반 레스터시티 원정이 있고요. 물론 레스터는 최근에 폼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안 좋긴 하죠. 빌라한테 졌어요. 네. 사제 더비 이 제라드와 로저스 간의 경기에서 제라드가 이겼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 경기 치르고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보면 리버풀이랑 또 홈에서 경기가 리버풀 있습니다. 리버풀 요즘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 네. 그리고 나서 또 수요일날 4시 45분 22일 수요일날 웨스트햄이랑 리그컵이 있어요. 리그컵이 런던 더비네. 네. 물론 네. 이제 리그컵 경기는 뭐 주전 가동 여부에 관해서는 조금 뭐 저희가 지켜봐야겠지만 네. 어찌됐건 웨스트햄 첼시를 잡은 팀이에요. 아 그리고 웨스트햄이 웨스트햄도 이때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난번에 유로파 리그 때 로테이션 돌렸는데 잘하던데? 네, 아, 그리고 이제, 네. 무라한테 졌잖아요, 토트넘. 네, 네. 근데 웨스트햄은, 그 뭐야, 지금 유로파 리그에서 4승 1무예요. 유로파 올라갔어요. 이미 일찌감치 확정 지었어요. 한 경기도 안 지고 조에서 완전 네. 독보적인 선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27일 월요일 00시에 크리스탈 팰리스와 홈 경기 치르고요. 그리고 29일 수요일 00시 마찬가지로 사우스햄튼 원정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가 토트넘이 예정되어 있는 올해의 일정이에요. 근데, 빡세다. 빡세죠. 네, 빡세네. 그러니까 쭉 팀들의 면면을 봤을 때 앞서 언급드렸듯이 스타트랜 네. 브라이튼 빡세고 레스터 리버풀 웨스트햄 말할 것도 없고 팰리스 비에라 온 이후로 팀 되게 괜찮아졌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내려온 건 맞아요. 근데 여기가 좌하의 한방이 정말 있고 수비에서 지금은 뭐 지고는 있지만 수비가 막 무너지고 이런 거는 아니라서 토트넘 공격진으로 팰리스 상대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뭐냐 코너 갤러거 같은 좋은 그러니까 갤러거도 있고 그리고 사우샘튼 물론 사우샘튼도 지금 폼은 별로 안 좋지만 뭐 어찌됐건 압박을 기조로 삼는 팀이기 때문에 이게 토트넘이 원정을 떠났을 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노리치랑 경기할 때도 경기 초반 상대 압박에 좀 고전했단 말이에요. 네. 토트넘이 상대 강한 압박에 최근에 고전은 해요. 그러니까 아직 콘테 감독이 오고 나서 팀 자체가 뭔가 완성됐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죠. 무리고 냉정하게 아직은 예, 지금은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엘러스티어 골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컨퍼런스 그러니까 그 콘테 감독의 계획이 이번 주 발생한 코로나 사태 때문에 혼란에 빠졌다. 저는 예. 이 얘기가 결국에는 지금 팀의 색채를 입히고 뭔가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그럼요. 과정이지만 예. 여기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잖아요. 예를 들어 선수의 부상 그거는 경기 중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축구 외적인 게 지금 엄청 중요하게 유럽대항전이나 리그를 앞두고 있는데 따닥 터져버리니까 네. 이거는 뭐 콘테가 스쿼드를 운용하기에도 굉장히 무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덕현이 말대로 계속 이제 준비하고 콘테 색을 입히는 과정이니까 훈련도 굉장히 필요하고 이렇게 여러 번 경기를 하면서 호흡을 맞춰야 돼.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복귀 데뷔하자마자 토트넘 감독으로 부임하자마자 컨퍼런스 리그에 바로 주전 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은 비테세전. 그런 거 보면은 콘테가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플 만하죠. 뭐 일단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거예요. 공식 발표도 네. 기다려봐야 되고 토트넘 이 구단 물론 이제 이 영상이 나갈 때는 토트넘 구단의 공식 발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네. 공식 발표 기다려보고 좀 어떤 선수들이 빠지게 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지켜보죠. 네. 네.